엄마는 알고 있었어요? 아빠 헤라 펠리스로 이사 온 거? 석훈아, 그게 접근 금지 명령 내가 풀었어. 뭐라고? 왜? 그럼 안 돼? 살인죄도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아빠가 여기 못 살 이유 없잖아. 법이 판결한 일을 왜 우리가 부인해야 돼? 이제야 겨우 아버지 지옥에서 벗어났는데 대체 너 왜 이러는 거야? 석경아, 네가 원한다면 아빠 만나는 거 반대할 생각 없어. 하지만 로나를 생각해서라도 네 아빠가 해펠에 사는 건. 내가 왜 로나까지 생각해야 되는데? 로나가 피해자잖아.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랑 같은 아파트에 살아. 엄마도 로나 아줌마 꼴 보면서 살잖아. 엄마 딸을 죽인 살인자는 옆에 끼고 돌면서 왜 아빠는 안 되는데? 주석교! 왜 성질이야? 오빠, 로나랑 미국 갔나며?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오빠 머릿속에 온통 로나밖에 없잖아.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아빠랑 내가 친하게 지낸 것까지 못하게 왜? 잊었어? 아빠가 우리한테 무슨 짓 했는지? 우리 엄마까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빠야.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? 난 아빠도 필요해. 엄만 내가 서울대 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엄마가 원하지 않다니. 그건 오해야. 로건쌤 집에서 엄마는 왜 찾아왔는데? 그것도 오해인가? 쌤이 도대체 엄마한테 뭔데? 우리를 괴롭혔던 인간을 좋아하기라도 한 거야? 오빠를 미국으로 내쫓으라 시킨 것도 쌤이야? 아빠 말대로 엄마한테 뱉어 사자려고! 땅이 좀 해 주석겨! 무슨 짓이야? 석경아 괜찮아? 네가 뭔데 날 때려! 이제 만족해? 우리 남매까지 갈라놓으니까 맘 편하냐고. 난 절대 펜트하우스에서 안 나와. 여긴 내 아빠 집이니까.